패턴 목걸이를 만들어요. 뽀로로와 크롱이 패티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만들려고 해요. 패턴 목걸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 건너뛰기. 보라, 노랑, 보라, 노랑, 보라, 노랑, 보라. 어떤 구슬을 껴야 할까? 크롱. 노랑. 크롱, 크롱. 목걸이 한 줄 완성. 크롱. 파랑. 크롱. 파랑. 보라. 보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목걸이 두 줄 완성. 어떤 구슬?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목걸이 세 줄 완성. 고마워, 뽀로로,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의 화살. 크롱이 화살 쏘기 놀이를 하고 있네요. 마우스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 활을 쏘는 위치가 달라져. 클릭하여 위치를 정한 후 빨간 공이 정말 잘하는걸. 크롱, 크롱. 크롱의 빨래 걷기. 뽀로로가 크롱에게 빨래 걷기를 부탁했어요. 비가 오기 전에 크롱이 맡은 빨래를 걷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크롱, 비가 오기 전에 빨래를 걷어야겠어. 네가 맡은 빨래는 네가 걷어줘. 크롱, 크롱. 먼저 티셔츠를 걷어볼까? 크롱. 이제 바지를 걷자. 크롱. 양말도 걷어줘. 크롱. 고마워, 크롱. 그럼 빨래를 잘 걷어왔는지 볼까?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우와, 네가 맡은 빨래를 잘 걷었네. 도와줘서 고마워, 크롱. 크롱의 칠교놀이. 크롱의 칠교 조각으로 어떤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칠교 놀이 방법을 알아볼까?
크롱크롱. 우와, 물고기가 되었어. 크롱 크롱. 힌트 보. 우와, 숫자 3이야. 크롱 크롱. 잘했어! 물건이 없어졌어요. 친구들의 물건이 없어졌어요. 뽀로로를 도와 친구들의 물건을 찾아볼까요? 장갑이 없어졌어. 가져가지 않은 친구들부터 차례대로 클릭하면 물건을 가져간 친구를 알 수 있을 거야. 가져가는 걸 본 친구가 있는데 해리보다는 키가 컸대. 잃어버린 친구가 멀리서 보았는데 분홍색 옷을 입지는 않았대. 가져가는 걸 본 친구가 있는데 해리보다는 키가 컸대. 물건이 없어진 집 앞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야. 급히 나갔는지 문에 이런 색깔 옷이 찢겨 있었대. 물건이 없어진 집 앞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야. 잃어버린 친구가 멀리서 보았는데 분홍색 옷을 입지는 않았대. 물건이 없어진 집 앞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야. 해리. 러. 에디. 텅텅이. 잃어버린 친구가 멀리서 보았는데 분홍색 옷을 입지는 않았대. 루피. 러. 가져가는 걸 잃어버린 물건이 없어진 집 앞에서 발견된 발자국이야. 러디. 급히 나갔는지 문에 이런 색깔 옷이 찢겨 있었대. 찾기 완료. 포비. 텅텅이. 찾기 완료. 이제 확인해 볼까? 해리는 아니야. 루피는 아니야. 로디와 통통이는 아니야. 에디는 아니야. 미안해. 모르고 그랬어. 성공. 그럼 그럼. 미로가 제일 좋아. 어디로 놀러 갈까? 놀이터, 놀이공원, 사파리. 놀이터, 놀이공원, 사파리. 놀이공원, 놀이공원 구경하자. 레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놀이기구들을 구경할 수 있어. 너무 재밌다! 숨은 돌고래 찾기. 바닷속에 숨어있는 바다 동물들을 찾아볼까? 돌고래를 찾아줘. 가오리를 찾아줘. 열대어를 찾아줘.
불가사리를 찾아줘. 바닷속에는 참 신기한 동물들이 많구나.